자, 수원 당수동 쪽에 나산 식당. 여기 대패 삼겹살이 진짜 죽습니다. 와. 메뉴.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여기 채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마늘, 고추, 김치랑 해가지고 전부 다 국내산. 김치랑 이런 거 국내산 김치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셀프 바로도 있고. 자, 고기 나왔습니다. 오. 자, 떠난 사람들 고기를 좀 굽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제가 좀 얼마 전에 여기 동네 사실은 처갓 형님 때문에 좀 오게 됐는데 먹고 싶은데 너무 반해가지고, 아, 꼭 한번 좀 촬영을 좀 하고 싶어서 사장님한테 좀 간곡히 요청해가지고 부탁드려가지고 촬영을 하고 좀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네, 오늘 제 채널에 영상에 좀 담게 됐습니다. 여기서 먹어보고 이 대패 삼겹살이라도 진짜 다른 걸 전 느꼈어요. 항상 다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자, 일단은 잘 맛있게 좀 잘 구워진 차돌에 먼저 한 잔. 아. 아이, 사사. 아, 와규 차들인데 정말 좋습니다, 맛이. 야,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된장찌개 있잖아요. 이게 진짜 죽여요. 고소하고 진해요. 진짜 진해. 아, 야, 드디어 대패 삼겹. 가자. 아, 진짜 고소함 극대화되어 있고, 이제 어떻게, 뭐, 대패가 거기서 거기지라고, 뭐, 하실 분들 계세요. 와, 오바하는데, 저도 여기 와서 이제 먹기 전까지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먹어보고, 아, 대패라고 다 같은 대패가 아니구나. 확실해요. 이거는 진짜 다른 양념 필요 없이 소금만 살짝 찍어 먹어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삼겹살이 짜서야 진짜. 아. 소금만 살짝 찍어 먹어도 기가 막혀. 봐봐. 무슨 잡냄새, 돼지 냄새 전혀 없어. 좋아.
받아. 우선 게 여기 기름인데 좀 고소함하고 살만 씹었을 때는 좀 퍽퍽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붙어있는 그 기름 쪽이 배 앞을 좀 잘 맞춰주네. 고소하다. 이거 선도 좋은 건 또 생으로 먹어도 맛있죠 이거는. 어. 어, 그럼 또 특이하게 데친 양배추를 줘요. 자, 오우, 쌈. 이거 맛있죠, 또. 그러세요. 삼겹살을 깜빡 올려놓고 까먹고 오셨네. 아. 며칠 전에는 또 연말이라 술 먹고 어제까지는 연초라 술 먹고 지금은 또 직업이 술 먹방 유튜버니까 술 먹고 참 이게 삶이 술 먹기 좋은 핑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계란찜을 또 서비스 해주셨어요. 아우, 감사하게. 오. 어. 야, 이거 안 퍽퍽하고 촉촉한 게 진짜 기가 막히다. 계란찜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요리인데 왜 내가 하면 이렇게 안 되지? 이거 좀 촉촉하게. 네. 아. 아우. 맞아. 사사. 어. 자, 차도 좀 더 부드럽게 맛있게 드시려면 살짝 이렇게 수놓기 살짝 좀 남아있게 요 상태에서 먹어도 또 괜찮죠. 자. 사다? 먹임지요. 처음에 가서 자기가 몰래 해서 멀리 있는 거 찍는 거.
와우.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데 와가지고 제가 지켜야 될 에티켓 하나만 조금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유롭게 해가지고 이거 셀프바가 있다. 아,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되죠. 근데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다 못 드시면서 이걸 막 너무 꽉 채우게 딱 갖고 오셔가지고 버려지게 하는 거. 이거는 제가 봐서는 매너가 없는 행동이에요. 드시다가 좀 맛있으면 계속 좀 갖다 드시고 하는 게 좀 좋지. 혹시나 영상 보시고 우리 또 찾아오시는 우리 사장님들, 이거 먹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맛있을 것 같으니까 막 그릇에 이만큼 퍼와가지고 뭐 버리게 놔두는, 네, 그런 행동 하실 우리 또 사장님들 없죠? 네. 보고 오실 우리 사장님들, 드실 만큼만 이제 퍼가지고 이제 드시는 드시잖아요 그런 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어서. 야, 진짜 대패 삼겹, 뭐 차돌박이 이런 거 딱 이 돌판에 구워주는 구이에다가 소주 한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성, 경기도, 그리고 뭐 수원 이쪽 사시는 분들은 진짜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제가 정말로 그 대패 삼겹살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여기 와서 알았어요.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와, 국내산 김치를 이렇게 내주는 집. 저는 이런 집은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은, 물론 잘 되고 있는 집이고, 제 도움은 따로 필요 없겠지만, 가격 착하고, 저도 오늘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